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0일 금요일이죠. 본디 오늘은 대전교구 제2주보 성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이죠. 그런데 오늘은 저는 24주간 연중 24주간 금요일에 말씀 나눠드리고 오늘 대축일 강론은 미사 때 스트리밍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8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짧은 구절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그 뒤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다 하는 항목인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종을 들었다. 오늘 복음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도운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느님 나라에서 여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해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신다는 관점에서 먼저 묵상을 해볼게요. 모든 종교는요, 신성을 믿고 또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신, 즉 신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신지식, 하느님, 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종교의, 즉 이방인들, 또 이교도라고 하는데요, 다른 종교의 신들과 성경의 하느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라든가 바빌론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런 근동의 신들과 성경의 하느님은 전혀 다르거든요. 큰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 신들은요, 올림푸스에서 살았어요. 또 그들의 성소는요, 그리스의 신들의 성소는 언덕 위, 꼭대기에 세워졌죠. 따라서 신들과 관계를 맺고 무언가를 청하려면 반드시 산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가야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느님은요, 하늘에 거하시기는 하지만 위로부터 하느님의 백성에게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느님은요, 내려오시는 분이고요. 올림푸스에서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느님을, 신들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백성에게 내려오시는 분, 역사 속의 하느님이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하느님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이 찾은 건데 찾다 하느님이 사람을 찾으셨는데 바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찾다 당신이 만든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럴 때 하느님은 바로 어떻게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고 인간에게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으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의 활동은요, 교회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명을 받은 분의 이름으로 20세기 동안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신비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는 바로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을 찾도록 초대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오늘날 우리 전 세계뿐만 한국에서 왜 자살률 1등? 참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에 자살하신 분이 6,377명이래요. 작년과 대비해서 작년 5월과 올해 5월 대비해서 10.8%가 늘었대요. 작년에는요, 총 1년 동안 자살한 사람의 수가 13,777명 요 정도 되는데 올해는 더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울증 환자도요, OECD 국가에서 1등이에요. 자살률 1등이에요. 또 아기 낳지 않는 것도 1등이에요. 0.75명. 종교인들은 그렇게 우리 인구의 반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기쁜 소식이 없어서 그래요. 늘 나쁜 소식, 싸우는 소식, 또 사람 죽이는 소식, 나몰라라는 소식, 책임지지 않는 모습, 거짓말하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건데 윗물에서 계속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은 일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인만이라도 나 스스로 좋은 소식을 알리는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려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은 좋은 소식인데 이건 헬라어, 그리스 말인데요. 에반겔리오스라고 하는 그 말인데 행복 또는 행복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포는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것일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학생들에게는요.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그럼 국민들에게는 어떤 소식일까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해방됐다는 소식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었어요. 기쁨은 우리가 헛되이 살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인을 제공받는 거, 제공하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마음의 상태, 심리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기쁨은,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태도고 상태입니다. 슬픈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마치 그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도 그 행동이 그렇지 않고 반대를 보여주는 것 그처럼 슬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픔은요 최악의 악덕 중 하나예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칠자종이 있고 또 영향을 받은 초기교회 8가지 악습 생각이 있는데 칠자종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제가 우리 가톨릭 분당에서 하는 교리반에서 언제죠? 지난 8월 25일 주일 교리 그때 인간과 죄와 은총과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신학적 인간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8월 25일 날 주일날 교리 강의죠. 인간, 신학적 인간인데 인간이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죄는 뭔가? 또 은총은 뭔가? 어떻게 구원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어떤 의미에서 뺏는 것도 이것은 죄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가중시키는 것도 죄죠. 농담이나 격려의 말을 하는 거 기쁘게 할 수가 있겠죠. 왜 아재 개그가 왜 사람들한테 힘을 줍니까? 웃음을 주니까 그래요. 두통이 있을 때 아스피린을 주는 것 아픔을 좀 잠재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머릿속의 두통, 어떤 마음의 역경, 삶의 고뇌 속에서도 우리 삶에는요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마음의 병이에요. 종교는요, 마음의 병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에 100%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지난 언제입니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상담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카톨릭에서는 그 많은 본당이 바로 상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정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라도 국가 지정기관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수원에는 여성 상담소인가요? 여성 수원 여성 그 단체에서 하는 거죠. 카톨릭 단체. 그리고 베네딕토 상담소인가, 이 두 군데만 국가 지원이고 하나도 없어요. 본당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상담자들을 많이 모셔서 해야 돼요. 태안본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본당의 영혼돌봄, 제가 책을 썼지 않습니까? 영혼돌봄, 돌봄이 영성교육본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1년 동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안정이 된다면 또 전문 상담가도 초대를 해서 태안에 거주하고 있는 읍내라든가 산골이라든가 이런 쪽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요. 오직 하느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만이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성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역시 여성들은요, 살림이시더라 사람들을 잘 보살펴요. 하느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데 함께 하신 분들이에요. 기쁨은 행복과 같은 거죠. 행복한 사람은요, 항상 기쁨의 순간을 경험할 겁니다. 심리적, 즉 마음의 관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실제로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복이 있다는, 블레싱, 축복.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3년 전에 복을 부르는 마음을 출발을 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읽혔어요. 암 환자라든가 또 많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 우울증에 있는 분들, 그 책을 읽고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복을 부르는 마음. 여러분 원하시면 포털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우리 바오로 딸이라든가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데 있으니까 한번 두드려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하느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5장 1절.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주석가들은요, 성경 주석가들은 히브리 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길이 울퉁불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도 올 수도 있고 뜨거운 태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확신과 행복한 선포, 기쁜 소식, 복음,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원하고 있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마음입니다. 행복의 선포, 행복한 선포, 하느님의 나라죠. 즉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모든 선과 아름다움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혼돌봄 책 많이 구독 또 홍보 전파해 주시고요. 또 구독선교 많은 구독자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저는 끊임없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또 영혼을 돌보는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주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